같은 남자 목소리보다 그래도 같이 거지 같지만 여자 목소리가 조금 낫지요. 최고예요. 그리고 아유 감사드려라. 그리고 의자가 뒤에 어르신들 의자가 여기 앞, 한 30분은 앉으실 의자가 있어요. 앞으로 오셔요. 왜 거기 서 계시지 말고 거기 어저께 거기 서 있다가 어떤 양반이 세상에 느닷없이 뒤에서 총을 쏴갖고 13명이나 죽었잖아. 아니 뭔지를 알로 세상에 여기다 대고 총을 쏴갖고 13명이 그냥 예 한꺼번에 죽었다니까. 얼른 들어오시, 얼른 들어오시, 안으로 들어오시고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리 아프잖아. 하긴 남자들은 다리가 세 개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들은 다리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얼른 어? 엄마들이 뭐 세 개, 엄마는 다리 두 개밖에 더 없지. 남자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다리가 세 개지만. 아 여자가 굴다리가 있구나. 아 어떻게 알았어? 숨어 있었는데 항상 시커매갖고 남자들이 모를 건데 그걸 알았네 이 새끼는. 여자도 굴다리가 있긴 있네 엄마. 그치? 굴다리가 좋아. 굴다리 들어가다 터널 들어가다가 시동 꺼지게 생긴 놈이 뭘 굴다리가 좋아. 엄마 들어오셔. 엄마 에이, 들어오셔. 다리 아프잖아. 우리가 왜 이렇게 의자를 비싼 돈 주고 하나에 4,000원씩 주고 300개 이상을 깔아놨겠슈. 물건을 사시든 안 사시든 우리 집 구석에 오시면 편안히 앉았다 가시라고 깔아놓은 거디. 의자가 이렇게 야들이 기분 나빠할 거냐. 왜 우리는 안 앉아주나 하고 들어오라고요. 이 아버지들 그냥 자지 끝털이 물어뜯을까 어쩌까. 정 하나 준 것이 한번 갑시다. 정 하나 준 것이 띠띠띠띠띠리띠띠 찬자라찬찬 자지자지 짠짠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아, 그 추임새요. 추임새 그냥 노래하다 자지자지 짠짠 이렇게 가보자. 우리 정 하나 준 것이 좀 땡겨가지고 음악 준비됐으면 갑시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착하신 아버지들은 내가 이따가 진짜 서비스를 붕어 한 번씩 다 훑어드릴게요 내가. 이 손이 가면은 안 쓴 놈도 쓴다니까. 많이 봤죠 그런 사람들. 자 음악 갑시다 주세요. 예. 음악 한번 올리고 조금만.
요 노래 한번 합시다. 잔잔한 내 가슴에 돌멩이를 던져놓고 조약돌 사랑 한번 해드릴게. 그래도 물이나 허니까 이렇게 옛날 노래 지나간 노래도 불러. 아이고 어머니 감사드려요. 오라버니 예예. 혹시 뭐 제 몸뚱아리 중에 궁금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저 언니는 같은 여자라도 궁금해갖고 싶으라 소리 없는 그 벙어리를 그 만지고 가고 싶으라요. 깜짝 놀랐네. 아이고, 왜? 누나야. 그래, 차라리 멋있는 걸 만져야지. 같은 여자끼리 뭘 만지고 막. 야야야, 그렇다고 그 비싼 놈의 걸 만 원에 만지라고 그러냐, 아이고. 나는 야, 생겨 만 원에는 만지라고 안 한다. 내가 만 삼천 원에는 만지라. 전이가 많이, 많이 굶었구나. 많이 굶었어. 그렇지. 그, 언니 그 까짜 만지고도 돈 주고 싶구나. 이만해야 이만해야. 집 것이 저렇게 크면 미국 텍사스에 가서 살아야지. 뭐하러 여기서 살아. 개구생으로 살아. 아이고 언니 재밌다 야 그치. 신랑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래구나. 하나 해주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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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야? 왜 그래? 아 너도 만지고 만원 주라고? 오늘 완전히 아주 고구마 장사를 해라 지랄하고. 아예 벗네 바지를 여기. 얘가 시켰구나. 누가 시켰어 우리 집. 우리 감나무는 진짜 순진하거든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좀 모자르다고. 근데 우리 저 라이가 시켰나 봐. 가서 만지라고 해도 안 만질 거니까. 나이가 나쁜 새끼야. 나이가 나쁜 새끼야. 나이가 시켰나봐. 안 만질 거니까 가서 안면 해라고 그랬나. 진짜 언니는 안 만질 줄 알았는데 언니도 똑같네. 어 이거 가지가 가지가. 아이고 딤빌때다 딤벼야지. 음악 가시다. 아 뭘 이 언니한테 가지마. 이 언니는 그냥 만지면 이렇게 이쁘게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만지면 돼. 왜 훑어 그래. 아니 그리고 그 안에는 좀 호두가 두 알 들었잖아. 그 자들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 만지는 놈이야 좋겠지만. 그 살살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와, 해봤잖아 우리 애기가. 애 키워봤잖아. 쭈쭈 해주는 거지. 그 훑어지는 말아. 아이 봐봐 이게 붕아를 이렇게 만지는 거 이렇게 쭈쭈. 뮤직!
오빠 어떻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 에? 아니, 그 얼굴에 또 괴리네. 내가 보기에는 저 남자분이 헐 났는데. 아이고, 봐봐, 옷도 쫙 빼졌지, 빼입고 메이크업을 싹 뽑았는데 언니는 못 빼입고 나왔잖아. 어,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래, 여자들은 줄티기 줄티기 그렇게 해야 돼. 준다 준다 하고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끝까지 술 먹고 잘 놀다가 오빠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니까 도끼는 게 여자야. 그럼 남자들은 딱 주고 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줄띠 말띠 오늘 줄게 내일 줄게 그러고 평생 안 줘야 돼. 어, 둘이 자매지간이야? 진짜 친자매? 자매지간인 여지라래요? 어디서? 아, 양산에서요. 아니, 아유, 아유, 거짓말하네. 아니, 그진가 금오실까지 신고 댕긴다, 야. 그래도 언니,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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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돈 떨어져, 얼른 주소 와가서 저거 또 떨어진 거 주소 오는 거요. 낯을 잡섰나 보다, 야. 얼른 거 주소, 얼른 주소, 멍청아, 저거. 그야 우리 집 구석에 떨어져. 해바라기 것 하나 더 주라.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메들리 한번 들어갑시다. 우리가 신나게. 아셨지요? 이제 뭐가 지금 엉간이 걸걸하게 좀 풀어지는 것 같아. 이제 노래를 이렇게 몇 곡 해드리는 거는 또 모아지가 풀어져야지 여러분들한테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또 놀아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노래 몇 곡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거로 하나 더 하고 자 메들리 들어갑시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 여기가 지금 꽃잔치잖아. 꽃잔치. 국화꽃잔치. 그러니까 해바라기 꽃이지만 일단은 꽃노래 하나 해드릴게. 자, 음악 가자 주세요. 어슈 가는데 이제는 나오지 마. 이제 춤추러 나오지 말고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눈을 감고 뱅글뱅글 돌아야 다녀야 되니까 괜히 막 이러다가 탁 치면은 괜히 한 대 맞으면은 또 다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번에는 나오지 말고 예,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박수만 치시면 돼. 박수만. 아셨지요? 물방 한번 갑시다. 물방. 예. 목을 한 예. 목이 갈갈하니 낮에는 덥고 저녁엔 춥고 그죠? 요즘에 감기 걸릴 딱 좋긴 요런 날씨가 진짜 공연 한번 하고 나면 옷이 다 젖어 그러고 나면 또 추워 어? 그럼 겨울옷을 입어 그럼 또 더워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이거 이게 참 직업 중에 제일 참 못쓸 직업이 그지 직업이요 이거 에이, 나도 이제 얼렁얼렁 해갖고 전방 하나 차리고 그지 그만둬야 돼. 이 전방 하나 차리려고 지금 내가 그 하나 얻어놓긴 얻어놨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쬐까나 가게 하나 얻어놨어요. 저 서울에 가면 강남에 타워 팰리스 그 비싼데 그 옆에 큰 거 아니고 아이고 36억 주고 전세 하나 얻어놨네. 큰 거 아니야. 마산세라고 내 언니 둘 꼴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맨날 와서 우리 전방에서 저질러놨 거네. 아이고 참말로 진짜 전방 하나 예, 맨들을 돈만 있으면 내가 이거 허거시오 그치? 어. 자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지는 박수 박수와 함성 갑시다. 박수
제가 이렇게 동로를 들어가는 거는 돈 달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모를려 다 붙었네. 여러분들 박수 치고 흥겹게 해드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괜히 눈치 보면서 돈 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민망하잖아. 근데 여기는 다 나오는데 시부랄 이쪽이 잘 안 나오네. 여기 다 잘 나오는데 여기만 제일 있어 보여? 아니야. 그래도 언니도 졌고 오빠도 졌고 졌어 내가 하는 소리요. 제일 안 나 어? 제일 안 나오는 사람은 저 서 있는 양반들은 왜 나왔나 몰라. 집에서 연속극 재방송이나 보지. 박수도 안 쳐. 어? 어디 돈 나온 거 있어? 아이고. 아니 왜 이상해.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술선수 보면서 주면 되지 꼭 얘기를 해야죠. 욕을 먹어야죠. 그래 뒤에 서 있는 양반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 봐. 어? 저거 빨간 옷 입은 언니가 어. 가방을 들쭉들쭉 저 빨간 가방이 명품 가방이에요. 저 언니들 가방 맨 거 다 몇백만 원짜리가 있을 거거든. 함부로 말 걸지 마라. 혹시 만 원 있냐고 물어봐. 저 양반이 만 원만 있고 그냥 5만 원짜리도 엄청 많지. 근데 솔직히 우리 여자들의 로망이 그 50대가 되면은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들고 싶어하는 게 우리 여자들이잖아요. 그치요? 막 똥, 구짜 막 이런 거 들고 싶잖아. 그래서 저도 돈을 벌어가지고 똥 가방을 하나 샀어요. 예예 샀어. 17만 원 주고. 아니 비슷한 거 사면 되지. 아니 어떤 양 그거 들고 다니면 뭐 똥 가방인지 그 있잖아 뭐 누비똥인가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최대한 비싼 거 산 거야. 그게 원래는 천 가방 들고 다니거든. 내 가방이 저기도 있지만 천 가방. 근데 내가 들고 다니면 암만 비싼 것도 그지가 들고 다니니까 아이고 저거 진짜 컸어 가짜지 그럴까 봐 내가 17만원 주고 큰맘 먹고 하나 샀어. 하나 샀는데 시부랄 집에 갖고 와서 뜯어보니까 실밥이 뜯어졌네. 그래서 고치는데 세상에 4만원 줬네. 고치는데 아이고 작아는 작아더라고.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어디 갈 때 예식장 같은 데 갈 때 들고 가잖아. 나 명품 가방이야. 근데 어떤 우리 친구 하나 그건 진짜 들고 왔고 야 이거 진짜냐 가짜냐 그러더라고. 죽어도 진짜라고 그랬슈. 그랬더니 그 남바가 있대. 그런 거에 내 건 남바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방 속에다가 저기 가서 미싱으로 박았잖아. 00001111 이거 내가 박아놨어. 명품 만들면 되지 뭐 가지고. 우리 여자들도 진짜요. 남자들은 그런 거 몰라. 여자들이 명품 좋아하고 이러는 거 몰라. 예, 장구 한 번만 줘봐 장구. 응. 그리고 생일 선물로 꼭 받고 싶은 게 명품 가방, 명품 선글라스. 신랑들 잘 알아둬. 미스김 다방 미스김 똥구멍에다 돈 다 쑤셔놓지 말고 각시들 그런 거 하나씩 사줘. 최고로 좋아하잖아. 그치요? 솔직히 여자들 명품 가방 들고 싶다. 박수 줘봐요. 박수. 봐봐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많잖아. 응. 이거 떨어지다가 아니 치다가 떨어지면 뒤지네. 한 번만 치고 내가 메들리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다. 물세 하나 주라. 물세. 네. 이번에는 장구 한번 쳐드리고 지금 메들리를 세 번을 제가 할 거거든요. 이제 장구 한번 치고 해드리려고. 계속 목이 갈갈하고 갈갈해 그래갖고 안 되겠어.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옛날 가요 물 세우는 언덕 요런 노래로 한번 해드릴게. 다 아시는 노래로. 자 차렷 경례 갑시다.
어차피 앵콜 하나도 계속 오게 돼 있어. 어차피 왜 계속 오게 돼 있냐면 물건을 팔아야 돼서. 왜? 대가리가 뭐야? 어르신들 많은데 대들박이라고 해야지, 씨발. 내가 일부러 북을 안 쳤어요. 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북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어차피 하면서 물건 파는 건 파는 거고, 여러분들이 물건 팔아줘도 괜찮고, 안 팔아줘도 괜찮고, 오늘 못 팔으면 내일 팔면 되고, 내일 못 팔으면 모레 팔면 되고, 모레 못 팔면 시부라 불면 돼주면 되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뭐, 아이고, 제가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나이가 4자였어요, 4자. 올해 딱 5자 되고 나니까는 벌써 뭐, 제일 먼저 5자가 되니까 뭐가 제일 먼저니까, 한 달에, 뭐, 물이 안 나와, 지랄하고. 물은 절라, 더 잘 나오더라, 씨. 눈구녕에서. 바람만 불면 눈구녕에서 물 나오더라. 그래, 맞아. 한 달에 한 번씩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흘리던 것을 안 흘리더라고. 그건 있더라고. 우리 품바들이 공연 중에 물건을 하나 팔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공연 한 40분 정도 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요 시간쯤 되면은 물건을 하나 팔을까요? 어떡할까요? 그렇지, 팔아야 먹고 살죠. 안 사셨어도 자리 뜨지 않으신 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되겠다. 비 내리는 호남선 한번 해야 너무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또 한 번 더 갑니다. 박수 가자. 올려가지고 하나 아이.
나무야, 한 번만 불어. 엄마들 기대기 떨어져 나가. 그리고 이 중에서 엄마들 임신한 엄마가 있단 말이오. 이거 살살 애 떨어지면 큰일 나. 치약 달라고요? 치약 달래, 치약. 돈만 나오면 지랄하고 흥분해갖고 그냥. 네. 우리 부산에서 오셨어요, 이쁜 언니는. 아이고, 부산에서 세상에. 이 못생긴 하자 보려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아이고,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아, 동생은 양산사 왔어? 그래요. 어, 저 언니가 동생이요? 아, 근데 저 언니 같으네? 칫솔다, 넌 아직도 팔고 댕겨? 아, 방금 온 거야? 이제 그만 팔어. 자꾸 그러면 남들이 장사꾼이라고 그래. 우리가 장사꾼은 아니잖아. 솔직히 장사꾼이지 뭐. 공연 재밌게 즐겁게 해드리고 먹고 이거 팔아야 먹고 사는 우리 장사꾼이 땅세 내야지. 그렇잖아, 그지요? 이거 요거 하려고 우리가 땅을 1억 2천 주고 샀어. 여기를 여기만 갈 때 도로 팔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땅 사실 양만 없어요? 요거 갈 때 팔고 가야지. 하여튼 개 같은 년이 거짓말 좀 잘해. 아이고. 이번 어? 메들리 한번 해드릴까? 그러면 아 옆팔로 가려고? 그러면 옆도 안 사주는 사람은 나쁜 새끼거든. 그래서 그 현철씨 노래 있잖아, 나쁜 사람이야. 그거 들어있는 거 한번 갑시다 그러면. 예. 그걸 할까? 저기 진심을 할까? 진심 가자 그럼. 진심 직도백이 신바다를 한번 해드릴게. 그거는 숨쉴 시간이 없어서 똥창 나오는데. 음악 가봅시다. 예. 가격 좀 얘기해줘. 예,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11,000원, 만원, 아니. 하나 3,000원, 두 개에 5,000원, 누룽지도 있어요, 누룽지. 여러분들, 그, 누룽지는요, 저 전라북도 김제. 우리 김제 평야 유명하잖아요. 쌀도 유명하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온 박신의 누룽지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룽지는 구색 맞추려고 가져온 거지. 우리 엿이 좀 남아요, 엿이. 그러니까, 그냥, 혹시라도, 사주실 분들은 엿 먹어요. 누룽지 먹지 말고. 누룽지는 비싸. 그리고 엿이랑 누룽지 샀는데 먹기 싫다 그러면 우리 버리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다가 버리면 되냐? 아, 요 앞에 우리 이 품바 공연합니다라고 이렇게 바람 이렇게 넣어놓은 아치가 있어요. 거기다 버리시면 우리가 도로 갖다 팔을게. 다른 데 버리면 안 돼. 거기다만 버려야 돼. 어제 보니까 7개밖에 안 버렸더라고. 도로 갖다 팔았어. 주세요, 가자.
올라.